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 미 국방부는 이 사안이 해결되는 걸 보고 싶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마크 에스퍼 장관이 다음 주 방한해 정경두 국방장관을 비롯해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대상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We're hopeful, we're optimistic, we're going to continue to push on. I can practically guarantee that it will be part of our conversations when we're in Korea next week.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하도록 노력해왔다며 이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so that all of us can focus on the biggest threats in the region, which is North Korea's activities. 앞서 에스퍼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인 지난 8월 23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에스퍼 장관이 우리나라에도 분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